뜨거운 여름, 우리나라에서 시원한 빙수 팍팍 떠먹고 있을 때 해외에서는 의문의 보랏빛 빙수를 먹는다? 보라색 스무디에 각종 토핑이 듬뿍 올라간 이 음식, 아사이볼이라는 브라질 디저트인데요. 남아메리카 열대 우림에서 자라는 아사이 열매를 각종 냉동 과일과 함께 갈아내 스무디 형태로 만든 다음 과일과 견과류 등 다양한 토핑을 곁들여 먹는 간편식입니다. 아사이의 원산지 브라질에서 시작됐지만 이 아사이볼이 건강식이라는 인식이 커지며 미국과 유럽, 호주 등 서구권에서 아주 큰 인기를 끌게 되는데요. 사실 한국에서도 반짝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2014년에서 15년 보뚜 아사이 삼바존이라는 이름으로 서울 가로수길의 명물로 자리 잡았었지만 어느 순간 사라지면서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됐죠. 그런데 최근 세계 1위 아사이 브랜드 오크베리가 한국에 상륙하면서 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아사이볼 유행, 예전과 비교해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직접 오크베리 매장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팝업 형태로 들어온 매장이라서 규모는 작았지만 꾸준히 손님들이 찾아와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사이즈를 고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맛을 먹을지 고를 수 있고 토핑도 이렇게 고를 수가 있더라고요. 가장 큰 사이즈에 생과일 토핑 조금 추가하니 한 잔에 2만 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이 돈이면 치킨을 먹는 게 라고 생각하던 찰나 오크베리 아사이볼이 나왔습니다. 가장 큰 사이즈의 컵에 듬뿍 담겨 나온 오크베리 아사이볼,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이게 양이 제일 큰 거 사이즈인데 벤티 정도 사이즈 되는 것 같아요. 숟가락이 나무로 되어 있고요. 이거 밑에까지 파먹으려면은 이게 거의 잠겨버려요. 숟가락이 좀 더 길고 컸으면 좋겠는 마음? 숟가락으로 떠서 먹어야 하는데 길쭉한 컵에 담겨 있다 보니 먹기가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맛은 약간 포도 같기도 하고 좀 고소한 맛이 나는데? 생각보다 엄청 상큼하고 신맛은 아니고 달콤하면서 고소한 느낌? 그런 느낌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끌어올리니까 뭐 이것저것 많이 올라오는데요? 그래놀라가 땅콩버터랑 섞여가지고 씹는 맛이 있네. 근데 이건 되게 상큼해요. 확실히 뒤 오리지널에 비해서 과일 스무디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맛은 있네. 맛은 있지만 개당 2만원은 좀 비싸다. 먹으면서도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더라고요. 직접 만들어 먹으면 더 저렴하고 푸짐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삼바존 아사이라는 거예요. 이거 한국에서는 팔지 않고 직구로만 구할 수 있는데 외국에서는 아사이볼을 만들 때 거의 무조건 이걸로 만들어 먹더라고요. 한국에서 구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아사이베리 동결건조 가루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유기농 아사이베리 100%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와 이거 진짜 쓴데? 이거 뭐지? 엄청 쓰고 떫고 끝에 신맛까지 이렇게 남는데 아 이건 약으로 먹는다고 해서 먹기 힘들 정도네. 아사이베리는 그냥 먹으면 쓰고 떫은 맛이 강해서 우유나 요거트에 꿀과 함께 섞어서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냉동 베리류와 바나나까지 각종 재료를 넣고 갈면 묽은 스무디 같은 베이스가 완성되는데요. 최대한 많은 토핑들을 넣어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 해요. 그냥 우유에다가 치아시드 넣어가지고 좀 한 몇 시간 정도 두면 이렇게 푸딩처럼 되거든요. 치아시드 푸딩 넣고 아사이베리 스무디 넣고 그래놀라, 패션후르 추청, 코코넛칩, 땅콩 등 다양하게 쌓아 올려주고 마지막으로 땅콩버터와 과일까지 듬뿍 올려주면 완성! 스무디만 한번 먹어볼게요. 약간 안단 버전의 아사이베리 스무디 느낌이에요. 향은 비슷한데 단맛이 훨씬 덜해가지고 토핑 듬뿍 넣어서 먹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토핑이랑 듬뿍. 이것도 맛있는데요? 사실 아사이볼은 토핑 맛으로 먹는 거라서 오크베리랑 제가 만든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 돈으로 이제 다양한 토핑들을 사가지고 얹어가지고 먹는 게 훨씬 이득이고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직접 만들어보니 사먹는 거에 비해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 아사이볼을 만들어 먹을 수 있었는데요. 맛도 사먹는 것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건 다이어트 용은 진짜 아닌 것 같고 약간 화채 먹듯이 디저트 형식으로 먹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에 단 거랑 칼로리 높은 것들 토핑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체감이 되네.
아사이베리 자체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칼로리도 낮은 슈퍼푸드로 꼽히지만 아사이보를 만들 때에는 부가재료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 당류 섭취나 칼로리의 주의가 필요하겠더라고요. 조금 더 건강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대체당을 활용하고 토핑을 적당히 넣는 것을 추천드려요. 우리 이거 재료도 많이 남았으니까 약간 합체처럼 이만큼 해가지고 팀원들한테 나눠주면 인기 폭발일 것 같아요. 이 엄청난 크기의 아사이보를 아마 이 정도 크기로 만든 사람 진짜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와 아주 꾸덕해요 이렇게. 장사하세요? 아 이 정도면 장사해도 될 것 같은데 아사이볼. 솔드아웃 솔드아웃 다 팔렸어요.